자, 이어지는 세 번째 세트입니다. 바로 그 트리오입니다. 버서스와 이즈미르의 이번 B그룹 마지막 경기만 나오시죠.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아, 이번에 다시 한번 크리스를 들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시장의 이즈미르 정말 쩌렁쩌렁하게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어, 갑자기 뭐 약간 클럽에 온 것 같고. 네. 클럽에 뮤직이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이니까요. 네. 아, 그 상황에서 조용한 상황에서 뛰었거든요. 김진영이 다시 한번 소리가 들어왔네요. 아, 근데 지금 그 홈쿠크 쪽에서 지금 주목을 하면서 오히려 아, 유인희 선수 오늘 샷 진짜 좋네요. 네. 야, 이게 먼 것도 아니고 근접전에서도 잘 때리네요. 네. 아, 그리고 탄이 분명히 튀거든요, 헤비에서. 분명히 튀어요. 저거 많이 튀어요. 아, 그리고 이 탄 속도 약간 퉁퉁퉁 약간 속도가 약간 늦는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제가 그 탄속까지 뭐 그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헤비가 확실히 무거워서 선수들이 잘 안 쓰거든요. 선수들도. 그러니까 뭐 일반부에서도 그냥 임준영 선수 정도가 차급 썼지 예, 잘 안 써요. 그것도 예. 진짜 전성기 때 막 네. 헤비로 막 간판 타면서 막 쓸어 남았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자, 김준영이 대기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제 이즈미르 진입. 아, 시원하게 들어왔다가 이제는 크리스도 아주 접고 갑니다. 일단 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아까 이제 그 두 번째 했던 할렘 같은 경우는 이제 술집 안에서 싸우거나 이제 방에서 싸우거나 이렇게 이제 아~ 공간이 좁기 때문에 크리스가 사실은 좀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보시는 이제 할렘만 해도 아 저 트리오만 해도 공간이 이제 홀에서 롱 쪽이 좀 거리가 되기 때문에 크리스가 사실은 그렇게 어떤 효율적이진 않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 라운드 한번 프로네가 언급하신 걸로 같이 이제 거리 관련된 네. 장면을 보면서 풀어냈고 그 사이 1대1이 됐습니다. 이게 이즈미르가 그나마 이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런 식으로 협동 플레이로 상대 스나 끊어버리고 숫자도 우위를 가져가는 건 사실 유인이 아니었으면 이거 그냥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라운드 시작이었는데 네. 1대1일 때 장세민이 또 김준영 돌아왔네요. 와, 방금은 대박인데요. 와, 본인도 놀랐어요. 와. 아니랬는데요 아직? 아, 아직 아니라고 아직 안 왔다고 네. 아직 손이 덜 풀렸다고 네. 아, 원래 이것도 아니었다고 아니, 원래 네. 이 정도 기본적으로 깔고 갔었는데 막 이런 느낌이죠? 네. 네. 아, 다시 돌아왔네요 김하련. 네. 김하련은 저게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총 안 맞을 때 SMG 류 들고 주구장창 뛰는 것도 손 푸는 데 사실 되게 좋아요. 네. 실제로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 이제 뭐 선수가 아니더라도 게임 하실 때 뭐 A 보급 창고나 3 보급 창고 위주로 하시는 분들조차도 아 물론 이제 그 클렌전 룰로 가면 안 됩니다만 일반 공방 얘기를 하자면 네. 손 풀 때 좋습니다. 자, 사운드 한번 긁어주고 이동했습니다. 근데 유인희 선수가 올라왔던 김강민 폭으로 이동하는 걸 정확히 하면 끊으면서 또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만약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벌서스가 다음 라운드로 갔을 때 네. 유인이는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이게 1, 2경기는 좀 많이 무거웠고 나머지가 좀 괜찮았는데 유인이가 확실히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이제 감을 잡습니다. 네. 유인이 그리고 사실 2세트는 원애미 네. 1세트는 졌지만 유인이 그러니까 이게 3세트 와서는 김진영이 물론 박스에서 뭐 롱 쪽, 홀 쪽 그 원서링 헤드를 때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존재감이 조금 덜하고 뭐 MVP를 뽑는다면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살짝 한번 당겨봤는데 그 사이에 MVP 전투와는 상관없이 장세민을 살짝 긁어줬습니다. 네. 벽 뒤에 있는 위치를 한번 체크하고 나서 바라보죠! 아, 내려오면서 이게 김진영! 아이고 북으로 설 때는 배제하고 움직이던 찰나에 돌아갔던 플레이라 좀 당황했죠 방금. 약간 흥분했어요 지금 이게 왜냐면 본인이 놀라서 잡았는데 잡고 나면 본인이 기다렸던 플레이로 잡으면 보통 이제 한 호흡 쉬는 플레이가 나오는데 저렇게 급작스러운 샷이 나오면 놀래가지고 확인을 좀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 이거! 이거예요! 네! 버셨죠? 상탄 튀는 거 보셨죠? 에임이 쭉 올라가요 이게 한 번 딱 그 놓치면 이게 진짜 어렵다고요. 이거는 유인이 입장에서 뭐 초탄 관리 못한 것도 못한 거지만 오른쪽으로 숨기만 했어도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몸도 꼈고 중간적으로 초탄 놓치면서 잡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아, 아 이거 MVP 다 가고 있었는데 네. 유인이 아, 지금은 승부돼가지고 보통은 네. 탄 때리고 상탄이 튄다 그러면은 몸을 딱 숨겨갖고 에임 좁히고 그 다음에 때리거나 불러들여도 되는 건데
지금 약간 흥분하기도 했고 지금 아 우리가 아 얘네 상대팀 정도는 내가 충분히 잡을 수 있어 나는 약간 방심도 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근데 상당히 분명히 많이 튄 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써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 변수 관리가 좀 안 되는 장면이부터 나왔었습니다. 자 반면 이즈미르는 계속해서 여러 총기들을 이제 번갈아서 쓰면서 이제 경기를 좀 풀어내고 있는 장면인데요. 아, 김진영이 오늘 약간 포지션 플레이 하다가 약간 멍한 장면이 많네요.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 할 때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멍해질 때는 집중력이 떨어졌던 얘기인데, 와우. 아, 근데 유인이가 때릴 때는 진짜 호쾌하게 때리네. 네. 그 딱밤 있죠, 딱밤. 그러니까 진짜 딱밤 때리는 느낌이에요. 오 이걸 안 되겠죠. 아, 네, 잘 쪼였어요 김하른 선수.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보면 이즈미르가 지금 뭐 탈락은 뭐 확정입니다만 이즈미르가 기본적으로 조금만 더 다듬고 대회 경험을 조금만 더 하면 조금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쏘는 거나 네. 이런 또 어린 친구들이어서 맞아요.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지금 약간 처음에 셔플한 거 아니에요? 처음 같이 던지고 같이 랜덤으로 셔플한 것 같은데. 네.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흥미로워서. 네. 네. 근데 이게 좀 아쉽네요. 이런 선수들을, 이런 팀을 이제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네. 더 이제 못 보게 돼서. 이제 뭐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니까. 근데 또 그 누구를 또 사실 담원에게 0대1로 친 것 빼고는 멘탈리스트와도 1대2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이제 경험 있는 팀들과 만났을 때도 이제 한 개 세트는 가져가고 끝이 나는 이런 구도에 만약에 뭐 벌스를 이길 수도 있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괜찮은 시장이거든요. 리그 네. 내에서요. 지금 그 사실 지금 이제 문 쪽에서 예측되는 포지션을 이제 상대방을 이제 에임 총알 빼려고 지금 살짝 이제 빠진 이제 어깨만 넣었다가 빼는 모습 보여줬고. 아, 오랜만에 보네요, CM. 자, 그리고 안쪽 한 번 더 보나요? 아직 네. 시간이 좀 있으면서 갑니다. 두 명이서 살짝 들어왔고요. 아, 잘 됐어요. 아, 좋아요. 그리고 반대편. 네. 아, 이런 거. 기품은 나갈 수밖에 없나요? 일단은 이쪽 바라보기도 좀 애매한데 장세민 대기. 야, 지금도 이제 원어민 선수가 잡고 어이구, 어이구. 이걸! 와, 이걸! 와, 원어민 지금 야! 근데 반대편에서 김진영이 잡았어요. 네. 원어민이 또 하나 잡았어요. 네, 잡았네요. 와. 만나자마자 이번엔 유인희 선택 샷이 그대로 상대편을 꽂아내면서 3대1로 전반전 끝을 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유인이가 뭐 1대1 구도에서 한번 놓쳤던 거 빼고는 여러 라운드의 어떤 승리에 좀 많이 관여를 했고 네. 그리고 1, 2세트 무거웠던 김진영이 그나마 뭐 근접전 박스 플레이 할 땐 좀 안 됐지만 백업 싸움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앞선 전반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미래 가능성을 봤다는 데 만족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즈미르는 좀 즐기는 장면들을 네.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리그에 대한 이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즌에 관련된 장면에서 조금 더 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자, 후반전 그러기 위해서 더 쏟아부어야겠죠? 아, 그럼요. 가지고 있는 것을 아, 나는 요 정도 왜냐면 이 팀이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뭐 다른 클랜이나 다른 대회팀에서 또 요청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좀 더 쏟아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한 전장이 후반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리오의 후반전 경기 이즈르마 벌써스의 경기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이즈미르가 이번에 블루입니다. 다채로운 총을 또 들고 등장하고 있는 이즈미르. 와, 장세민 아주 그냥 확 찌르고 나오네요. 아, 이건 잘 쐈네요. 네. 이건 예측되는 포지션에 의한 이제 샷인 건데. 네. 와, 잘 쐈네요. 정말 잘 쐈어요. 근데 진짜 이런 경기가 좀 있어야 돼요. 장세민에게는 진짜 오늘 챔스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되는 거지만 아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좋네요. 세이브도 아. 많이 했고. 야, 근데 유인이 저 AK를 꼭 SMG 쓰듯이 좀 막. 네. 오늘은 유인이에요, 진짜. 네. 네. 아니, 원해미가 뭐 올킬 두 번 한 장면도 있었고, 뭐 세이브도 있었습니다만, 유인이의 네. 저 AK가 와, 무빙을 그냥 드르르, 그냥 사이드 스텝 밟으면서 드르르 하는데 좀 확률이 엄청 좋잖아요. 네. 와. 야, 약속인데. 야. 민에게 딱 좋은 네. 먹잇감이었습니다. 자, 네. 유인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백업을 가야 되는 타임이어서 나간 네. 것이지만 둘 다 체력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아 그냥 네. 뭐 둘 다 먹혔네요 그냥. 이게 CM이죠. 네. 네. 탄 그 집탄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
아, 확실히 CM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보여준 거죠. 아, 이거 옆을 너무 주셨는데요? 아, 이거 한 분글을 왜 안 봤죠? 이렇게! 네. 아, 지금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유인이가 막 달려듭니다. 유인이가, 유인이가, 유인이가! 놀랐죠? 네. 아, 이거, 이거 MVP 확정샷인데, 이거는? 네! 잠깐 무겁다가 네. 그냥 풀어버리네요. 야, AKB 들고 막 전진하면서 그냥 쓸어담는 영화 주인공처럼 달려들었어요, 방금. 와. 너무 드라마틱하게 꽂아버려서 네. 대답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한쪽으로 분위기가 휘슬렸습니다. 상대는 입장에서 마음에 주기도 안 된 타이밍에 막 들이닥치니까 얼떨결에 그냥 쓸어담았죠. 레이더를 볼 겨를도 없고 그러게요. 그냥 브리핑 듣고 에임 돌렸는데 그냥 바로 유인이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잡힌 거예요. 네. 자 이제 한 명을 또 끊고 장세민이 끊고 갑니다. 자 원혜미와 유인이가 남아있는데 조금 진입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즈미르 끝까지 이제 수비 진영 자신의 진영 근처에서 자리를 고착화시키고 네.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탈락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집중해주면 관계자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뿌듯하거든요. 네.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게 그 정말 또 새싹들인데 대회 처음 나왔고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게 돼요. 네. 자, 그 장면 사실 그 이상의 것들을 원했겠지만 자 지금은. 결과보다도 한방 한방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이즈미르가 됐습니다. 네, 골 쪽에서 정면 승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승패를 떠나서 이제 스나드는 또 이런 한방 싸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방 싸움에서 원하는 미 네. 잡고 안쪽으로 저어 들어가는데 더 들어가자. 뒤를 놓쳤나요? 뒤를 놓쳤나요? 뒤쪽에서. 와, 네. 이거 몰라요? 와, 샷 너무 좋았는데요? 위치 봤습니다. 자금이. 네. 아. 원해미. 이거 컸네요. 이거 이러면 거의 유인이었는데. 아, 이러면 원음이랑 유인이랑 가위바위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는 너무 좋았는데요. 와, 라운드 한 번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네. 기대했는데 진짜 느낌이 다르게. 와. 좀 전은 또 되게 이즈미르도 좋았던 게 그 장세민 선수가 원해미 선수하고 샷 승부, 스나 승부를 하는 타이밍이 그 김강민 선수였나요? 김하련 선수였나요? 그러니까 먼저 킬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박스에서 나와줬어요. 네. 또 버서스의 또 원혜미 선수는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안 흔들리고 싸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 선수의 생각이 정말 딱 보여지는 아주 명백한 그런 장면이어서 양팀 모두가 사실 좋은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네 번째 스코어를 향해서 이즈미르 여전히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버서스가 경기를 마무리 짓는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했던 선수가 MVP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겠죠. 네. 아, 지금은 어쩔 수 없었고. 이진영이 오늘 사실 확실히 그래서 계속 아까 잡았던 장면에서도 고개를 저었던 것 같아요. 감이 좀 안 돌아왔다. 네.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비행기 연착되면서 이렇게 좀 멍해질 때가 있거든요. 네. 네. 아, 그럼요. 아, 지하철 연착될 때도 그래요. 아, 화가 많이 나죠. 네. 그러면. 특히 급행 안 올 때. 네. 급행 온다 그랬는데. 지하철에 앱에 온다 그랬는데. 와. 오. 김하련이 왜 이러죠? MVP 그러면 안 나옵니다. 벌써스에서 이렇게 되면. 네. 이거 골수 있어요. 골라? 네, 골든라운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렇게 되면 MVP라도. 예, 네, MVP라도 받아보는 거. 이거 느낌 다르거든요. 네. 상금, 어쨌든. 예. 네. 이건 상금 아니겠습니까? MVP 상금이 있으니까요. 오, 이거. 골라를 가서 만약에 이걸 잡는다면 의미가 달라지긴 합니다. 물론 이제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야, 이거 골라 가겠는데요? 네. 야, 이건 김진영이 진짜 여기서 기적을 일궈내지 않는 한 끝나잖아, 그 김강민. 야, 이러면 5대5 상황 MVP 싸움을 일단은 다시 한번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네, 아니, 근데 물론 사실 이즈미르가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MVP는 아마 장세민 선수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장세민 선수가 일단 세이브를 했던 장면들도 많았고 그리고 세이브를 하지 않더라도 워낙 이제 그 초반에 숫자를 줄여주는 역할을 했던 장면들도 많았어가지고 이거 뭐 확률이 높긴 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 이렇게 해서 버서스가 4강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팀들이 좀 약간 얕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아 얘가 생각보다 약한데 아 우리 언니들이 좀 쉬다 오더니 아 좀 샷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연장전 이 장면에서 한 방 좀 세게 넣고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스입니다. 벌써스와 이즈미르에 이어지는 연장전 경기입니다. 자 전방 진영대로 벌써스가 블루, 이즈미르가 레드로 갑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MVP 경쟁하듯이 편한 경기를 펼치다가 뭔가 좀 멈춘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야 근데 이게 진짜 이즈미르에게 만약 승리를 거둔다면
정말 뜻깊은 오늘이 되겠죠. 1승했고 MVP도 받아봤고 그동안 이제 김강민 외에 두 명은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 김하려 오늘 괜찮았고 네. 중요할 때 장세민의 세이브 이런 것들이 이지민에게 되게 풍족한 안이 될 거예요. 자, 그 풍족함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대편의 위치를 보면서 안쪽 한 발 더. 벌서스가 각 잡고 들어가면은 쉬운 팀은 아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죠. 이제 MVP에 걸린 매치니까요. 네. 저 원어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의 위치 한번 체크하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장세민. 상대편의 위치를 예측하면서 한 방씩 꽂아주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까지 킬을 상당히 많이 팀에게 줬었던 장세민인데요. 특히 지금은 박스 쪽에 스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장세민 선수가 에임을 오른쪽으로 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나도 스나지만 기본적으로 좀 센스가 있어요. 맵에 대한 이해력도 높고 지금 선수 보면 아, 위험한 지역 들어왔습니다. 야, 김강민 선수 CM이 뭐 아무리 집탄율이 좋다 그래도 주인공들 아웃 됐어요. 이런 거예요. 야, 이거 스나가 지금 보시면 센터 박스에 없다는 걸 설대 박스에 없다는 걸 알자마자 김진영 그런데 김강민 아 결국은 하나씩 날아갔고 지금 원어민이 끝내지 못하면은 이거... MVP 날아갑니다. 벌써 쓰. 그럼 1대1 스나 자 이거 스나 대결 그리고 이거 이김 MVP 이거 잡음 MVP죠. 아 이거 이긴 사람의 MVP 이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1대1에서 이긴 사람의 MVP입니다. MVP MVP 싸움이었는데 네. 마지막 한 방을 결국 원어민 선수가 집어넣으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야, 진짜 중요할 때마다 원에미의 세이브. 네. 아 골든 라운드에서도 나왔고 중요한 건 와 이지미르가 진짜 1승 이번엔 정말 다 가져왔었는데 아 결국에 마지막 골든 라운드 잡지 못하네요. 근데 누굴 줄을 뭐 저희가 주는 건 아니어가지고 원에미가 주네요. 네. 아 이쯤 얘기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 거 같아요. 네. 아니 이지미르는 네. 사실 저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소신껏 잘 싸웠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시즌에 분명히 뭐 꼭 나와줬으면 좋겠고 나오게 된다면 아마 더 좋은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선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게 한 번 대회 경험을 하게 되면 선수들이 그 대회 맛을 못 잊은 게 지고 나면 아 난 이제 대회 절대 안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막 입버릇처럼 하다가도 그 대회 부스 안에 그 긴장감을 한번 느낀 선수들은 대회 공지 뜨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게 그 떨림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뭐 저희도 그래서 방송 시작했으니까요. 아, 그럼요. 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원어민 선수 자 MVP 어떻게 보면 팀 내에서 아주 좋은 경쟁을 네. 펼치다가 마지막 골든 라운드 승부에서 자신의 손으로 이겨낸 장면을 보여줬죠. 특히나 2세트 1, 2라운드에 나왔던 1대3 세이브의 올킬 2연속 했던 거 그 장면이랑 마지막 세 번째 세트 들어와서도 중요할 때 남아서 마무리하는 역전하는 구도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의 경험치가 결국 중요할 때 버텨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원에미 선수가 포진되어 있었던 벌서스의 세 명의 선수 아 쉽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세트가 끝났을 무렵만 해도 가능성이 이지민에게 있는데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생각을 좀 해봤어야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금씩 수술해 나가면서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세트까지 벌서스가 잡아낸 데 성공하면서 결국은 또 하나의 4강 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일반부 경기에 잠시 후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 카스터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의 경기로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